11강의 3번 요약문입니다. 요약문부터 먼저 볼까요? When we encourage, 우리가 격려할 때요.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이요. Healthy promoting behaviors니까요.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때. Framing messages, 특정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In terms of blank, of not engaging in behaviors, 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 이것도 유추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했긴 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나중에 객관적인 사실 근거를 찾을 거기 때문에 유추하면서 가겠죠. 그렇죠? 유추해도 충분히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럼 여기 빈칸에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에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is blank가 되는 거죠. 매우 블랭크하다. 이것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Framing, frame 씌우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특정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Of health messages니까요. 건강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특정하게 전달하는 것이 influences, 영향을 끼친대요. How, 어떻게 persuaded people,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are to engage, 참여를 할지에 대해 영향을 끼친대요. In health promoting behavior니까요. 건강을 조장하는 행동들이에요. 즉,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죠, 일단. 한 가지 연구에서요. 이 사람 그냥 이름 안 할게요. 요 사람들이 gave 줬어요. 여성들에게 팸플릿을 나눠준 거죠. 온 뭐에 관한? breast self-exam이니까요. 유방, 자가, 진단에 대한 팸플릿을 나눠준 거고요. 그리고 그 팸플릿이라는 것은요. 포함했었죠. either positive, 긍정적이거나 negatively, 부정적으로 framed, 말이 되어지는 정보, 즉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팸플릿을 나눠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 정보란 예를 들어서 연구조사가 밝히기를 이런 정보예요. 자, 뭐를 밝혔습니까? 여성들인데요. 어떤 여성? Who do breast self-exam이니까요. 유방 자가진단을 하는 여성들이 have an increased chance, 증가되어지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팸플릿이에요. 어떤 기회요? Finding a tumor이니까 종양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진단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네요. In the early, 초기에요. 그리고요, 초기에 더 treatable이니까 치료가 가능한 단계예요. 그 질병이요. 그리고 요런 거 말고요, 또 어떤 팸플릿이 있어요? Research, 연구가요, 밝혔는데요. 데디아를 밝혔죠? 여성들인데 어떤 여성? Do not do breast self-exam이니까요. 유방 자가진단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have a decreased chance, 줄어든 기회를 갖게 된 거고요. 어떤 기회요? 종양을 발견할 기회가 적어진 거죠. 언제요? 초기에 더 치료가 가능한 단계에 그 질병의 진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아까 뭐예요? 좋은 행동을 참여하지 않은, 그럼 여기서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성들인데 어떤 여성? Who are exposed, 노출된데 negatively framed message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이 되어지는 메시지에 노출되어진 여성들은요, 즉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가죠. 그렇죠? 대가로 갈 거고요. 부정적인 게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 여성들이 어떻게 써요? 근데 표현했는데요, 더 긍정적인 태도를 표현했다라는 건 효과적으로 작용한 거죠. 아, 내가 자가진단 안 하면 내가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네. 그럼 나 빨리 검사 받아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positive가 결국엔 뭐예요? effective로 paraphrasing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and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와 의도를 표현했대요. 뭐에 대해서요? engaging in breast self-exam이니까 유방 자가진단에 참여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였고요. 그리고요.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were more likely to report, 보고하려는 경향도 높아졌어요. 뭐를 보고하는 거죠? performing, 수행하는 것인데요. 유방 자가진단을 매 4개월마다 수행하는 것을 보고하겠다라는 경향도 높아졌어요. 가능성도요. 그래서 이제 similar results, 비슷한 결과들이 발견됐어요. 뭐와 함께요? mammograms, skin cancer detection and HIV testing이니까요. 요거 다 질병에 관한 검사 있죠. 검사 사용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 나 부정적인 결과 나오면 안 되니까 검사할래요? 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 검사를 받겠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cost랑 effective는 1번이 돼야 됐었던 거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번역 문제는요, 제일 처음에 빈칸이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레임 씌우기가 특정하게 말하는 것이 여기 안에서는 설득당하는 여성들이 건강을 조장하는 행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영향을 끼친 내용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